안녕하세요. 대마중국어의 대마입니다. 오늘은 정도보어 더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중국어 참 잘하시네요. 수영 짱 잘한다. 진짜 못생겼다. 많이 먹었어요.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정도보어 설명이 듣고 싶으시면 위에 따옴표를 눌러서 정도보어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회화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초 중국어 아시죠? 한국어로 듣고 3초 안에 중국어로 생각해서 내 입으로 내뱉는 연습.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문장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한 연습 아시죠? 그럼 시작합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네,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안부를 묻죠? 어떻게 지냈냐? 중국어로? 그렇죠? 你过得怎么样? 이라고 물어보죠? 你过得怎么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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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어떻게 하죠? 대답은요? 잘 지냈어요는요? 네, 지낸 정도가 좋다. 过得很好. 过得很好.过得很好. 잘 못 지냈어는요? 过得, 네, 不好를 넣으면 돼요. 어, 过得不好. 바쁘게 지냈다, 뭐 힘들게 지냈다. 아야, 뭐 过得不好. 잘 못 지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하고 계시죠? 중국어를 참 잘하네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你说中文说得很好. 你说中文说得很好라고 하죠. 네, 동사가 두 번 쓸 때는요, 첫 번째 동사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즉, 你中文이 바로 올 수 있어요. 네, 你中文说得很好.你中文说得很好. 중국어 참 잘하네요. 你中文说得很好. 오늘 차가 너무 막히는 거 있죠? 오늘 차가 너무 막혀요. 중국어로. 그렇죠. 今天堵车堵得很厉害.今天堵车堵得很厉害. 차가 막히다는요? 그렇죠. 堵车堵车. 막힌 정도가 堵得. 네, 두가 동사이기 때문에 堵车堵得. 很 심하다, 심각하다는요? 厉害, 예, 厉害가 되겠습니다. 今天堵车堵得很厉害.今天堵车堵得很厉害.今天堵车堵得很厉害. 운전기사가 운전을 느리게 해서 지각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3초 안에 하셨나요? 司机开车开得很慢，所以迟到了. 그렇죠? 운전기사는요? 네, 司机 운전하다, 开车에서 동사가 开니까 한 번 더 쓰고요. 开车开的, 네, 어떻다? 느리다, 很 느리다예요. 慢, 그렇죠? 다시 司机开车开得很慢. 그래서, 所以, 예, 지각하다는요, 迟到, 迟到, 네요, 迟到了, 예, 하면은 지각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만들어 볼게요. 司机开车开得很慢,所以迟到了.司机开车开得很慢,所以迟到了. 그녀는 운전을 빨리 해요. 운전하는 정도가 빠르다. 시작. 그렇죠. 他开车开得很快.他开车开得很快.他开车开得很快. 저 수영 잘해요. 네, 수영하다는요. 游泳이 먼저 생각나야겠죠. 어떻게 표현해요? 我游泳游得很好.我游泳游得很好.
라고 하죠. 네, 수영하다, 요용에서요. 동사 역할을 하는 게 요입니다. 그죠? 我游泳游得很好.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지금 머리가 아파요. 중국어로요. 그렇죠. 我昨天喝酒喝得很多，所以现在头疼。我昨天 술을 마신 정도가 많다. 喝酒喝得很多. 네, 술을 많이 마셨다는요. 喝酒喝得很多. 정도보로 하면 이렇습니다. 喝酒喝得很多. 그래서 所以 그렇죠. 지금 현재 现在 그렇죠. 머리 아프다는요. 두통, 머리 아프다. 头疼. 头疼이 되겠죠. 我昨天喝酒喝得很多，所以现在头疼。 我昨天喝酒喝得很多，所以现在头疼。我昨天喝酒喝得很多，所以现在头疼。 오늘 점심에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我今天中午吃饭吃的太多了。我今天中午吃饭吃的太多了。 네. 너무 뭐뭐하다는요? 太了. 그렇죠. 太 형용사를죠. 我今天中午 吃饭吃的太多了。我今天中午吃饭吃的太多了。 어제 저녁에 잠을 잘 못 자서 좀 졸려요. 그렇죠.昨天晚上，嗯，睡得不好，有点困。 昨天晚上睡得不好，有点困。 어제 저녁, 昨天晚上, 그렇죠. 자다가 뭐예요? 睡, 그렇죠. 睡得不好, 哎呀, 睡得不好, 睡得不好는요, 잠을 못 잤다라는 뜻이에요. 睡得不好. 조금 졸립다? 有点困. 네, 졸립다는요, 困이 되겠습니다. 아, 有点困. 네. 昨天晚上은요, 사실, 昨天晚上 줄임말은요, 昨晚,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昨晚睡得不好, 有点困. 오늘 일찍 일어나서 비몽사몽해요. 커피를 마셔야겠어요. 今天起得早. 所以迷迷糊糊的，我得喝杯咖啡。今天 일찍 일어났다. 일어난 정도가 이르다 어떻게 표현한다? 예, 起得早. 今天起得早。今天起得早. 그래서 所以 네, 정신이 비몽사몽하다는요, 迷迷糊糊的라고 표현을 해요. 미미후후더. 정신이 피몽사몽하다. 뭐라고 한다고요? 미미후후더. 미미후후더. 커피를 마셔야겠다. 我得喝杯咖啡. 네, 뭐뭐 해야 한다는 뭐죠? 得. 그렇죠. 얻을 득자인데요. 여기서는 더가 아니라 데이라고 있습니다. 얻을 득자가 발음이 두 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我得. 네, 喝 마셔야 된다. 한 잔이 뭐죠? 이베인데요. 숫자 1 생략하는 겁니다. 허베이 바로 이렇게 해도 돼요. 허베이 카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텐 지더저 시작. 소이 미미후후더. 워데이 허베이 카페이. 워데이 허베이 카페이.
今天起得早，所以迷迷糊糊的。我得喝杯咖啡。오늘진짜일찍왔네。웬일이야？를중국어로요。你今天来的可真早啊，怎么回事儿？你今天온정도가이르다来的그렇죠来的온정도가그여기서그는요강조입니다그러나의그가아니에요그강조真정말早真早하면진짜빨리일찍왔다라는뜻인데요진짜일찍온거를한번강조할때앞에그真이렇게많이씁니다그真早啊오늘진짜일찍왔다你今天来的可真早啊你今天来的可真早啊！웬일이야를요중국어로怎么回事？혹은怎么回事？이라고합니다。怎么가뭐예요？어떻게？그죠？회는요일의양사고요是일그죠？怎么回事？하면웬일이야？어떻게된일이야？그런뜻입니다。你今天来的可真早啊！시작。怎么回事？웬일이야？怎么回事？怎么回事？오늘차가막혀서조금늦었어요。죄송해요。네。차가막히다는요이번에는정도보를안쓸게요。그냥堵车를쓸게요。정도보는요온정도가좀늦었다。어떻게표현해요？今天堵车，그렇죠？今天堵车，所以자온정도가약간늦다所以来的그렇죠来的有点晚이라고표현하죠所以来的有点晚죄송합니다를중국어로요그렇죠不好意思왜不好意思죠今天堵车，所以来的有点晚，不好意思。今天堵车，所以来的有点晚。不好意思。따라하고계시죠？듣기만하면안됩니다。今天堵车，所以来的有点晚。不好意思。말이너무빠른데천천히좀말해줄래요？你说得很快，请慢点说好吗？你说得很快，네，말하는정도가빠르다，말이빨라요，당신말하는게빨라요。你说得很快，그렇죠？你说得很快，천천히좀말해줄래요，어떻게요？请慢点说，请慢点이요，慢点이，천천히좀이런뜻이요，慢点，말하다。说，그렇죠？请慢点说，뭐뭐해줄래요？라고상대방의의견을물어본끝에好吗？라고하죠。你说得很快，请慢点说好吗？你说得很快，请慢点说好吗？그녀는걸음이너무빨라서제가따라잡을수없어요。네어떻게요他走路走得太快了我追不上他他走路走得太快了我追不上他걸음걸이걷다가뭐예요그렇죠走路동사走걷는정도가떴다너무빨라요太快了그렇죠他走路走得太快了。자따라잡을수없다는요追不上이라고합니다 A 追不上他 A 追不上 B 하면은요 A 가 B 를따라잡을수가없다는뜻이에요我追不上他하면내가그를따라잡을수가없어요왜走路도走得太快了그렇죠他走路走得太快了我追不上他
너참 못생겼다. 네, 이런 표현은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하죠? 你长得真丑라고 하죠. 你长得真丑 못생겼다는요? 丑 丑라고 하죠. 你长得 여기서 장은 생기다라는 뜻이죠. 생긴 정도가 真 丑 못생겼다. 아야, 你长得真丑. 너참 못생겼구나. 你长得真丑。你长得真丑。 글씨를 정말 예쁘게 쓰네요. 으흠. 你写字写得真漂亮。你写字写得真漂亮。 你写字写得真漂亮，아니면你字写得真漂亮，이렇게도표현하죠。앞에동사를생략해서，你字写得真漂亮，你字写得真漂亮。中国어를유창하게하네요。中国어를유창하게잘한다。그렇죠。你说汉语说得很流利，라고하죠。你说汉语说得很流利，유창하다，流利，라고하죠。你说汉语说得很流利，你说汉语说得很流利。제 아내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요. 혹은 제 남편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我爱人做菜做得很好吃. 我爱人은요, 애인이 아니라 배우자를 뜻합니다. 我爱人, 제 아내, 남편은요, 做菜做得, 그렇죠? 做菜做得, 맛있다, 很好吃. 네, 맛있다가요. 好吃가 되겠죠? 我爱人做菜做得很好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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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의 협상이 순조로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今天我们谈得很顺利。今天我们谈得很顺利。 네. 谈은요, 이야기하다, 뭐 협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는 거죠. 谈的, 말한 정도가 어떻다? 很顺利가요, 순조롭다라는 뜻이에요. 순조롭다 중국어로 顺利라고 하죠. 顺利.今天我们谈得很顺利。 今天我们谈得很顺利。 시험 어떻게 봤어요? 시험 본 사람에게 시험 잘 봤냐?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렇죠? 你考试考得怎么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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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화장이 짙은데? 어떡해요? 그렇죠? 你化妆化得很浓。你化妆化得很浓。 화장하다는요? 네, 발음 비슷하죠? 화妆이라고 해요. 동사는요, 화이기 때문에 화를 두번 씁니다. 你化妆化得 그렇죠? 很 짙다는요, 짙을 농자를 써요. 농, 그렇죠? 你化妆化得很浓. 너 오늘 화장이 짙다. 你今天化妆化得很浓. 네, 되셨나요? 오늘 복습 어떠셨어요? 你们今天复习的怎么样啊? 끝까지 하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 꾸준한 복습이 나의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